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왜곡해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씨는 1931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던 그는 신천지를 창설하게 되는데 신천지 측은 자신들의 시작을 1984년이라고 주장합니다. 2019년 말 신도수는 약 21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1995년 80회기 총회에서 신천지를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신천지는 초림 때에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이긴 자인 이만희라고 믿습니다. 비유로 된 성경을 통달한 곳은 신천지뿐이라며 요한계시록의 상징, 비유들을 신천지의 역사에 대입해서 해석합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식인데요. 이를 실상교리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이만희는 그 천국의 실상을 보고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를 6천년 동안 감추인 비밀을 풀어주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14만 4천이 모이면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라고 주장했던 신천지. 그러나 14만 4천이 넘어서자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종교를 대통합해 신천지로 이름하겠다라고 하는 민망한 주장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한 신인 합일입니다. 신천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왜곡해 순교한 영혼과 이 땅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천지인들이 합의를 이루어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고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황당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약 21만 명에 달하며 매년 약 1만 명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현실입니다. 교세를 넓히는 1등 공신은 신천지가 사용한 위장 포교 방법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짓말까지 동원된 포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소위 공개 포교를 하기도 하지만 계속된 위장 포교로 지친 신도들을 단속하기 위한 내부 용일 뿐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반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공개 포교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신천지는 여전히 위장 포교를 하고 있고 위장 포교는 교회 밖 포교와 교회 안 포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포교 모두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관계를 맺는 데 중점을 두지요. 신천지는 포교를 위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포교 도중에는 각종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선교단체 간사, 기독교 관련 기관의 직원,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사칭하거나 교단 마크를 도용한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각종 위장 설문조사를 통한 신상팍, 아르바이트 사이트, 인성 강의, 멘토링 수업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나에게 오는 모든 접근을 신천지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간사, 전도사, 목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사람이 소속을 밝히고 명함을 내밀어도 해당 단체 혹은 교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신천지 포교의 끝은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할 과정이 필요하지요. 2에서 3개월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로 학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센터에서 6에서 7개월 과정이 이어집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절대로 부모나 교육자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이 위와 같은 형태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졌다면 그 모임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 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종교색을 배제한 채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름과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지만 신천지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위장단체의 이름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HWPL, IWPG, IPYG라는 위장단체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천지의 시위와 스팸 이메일에는 교리 비교라는 문구가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리 비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미지 세탁입니다. 신천지 대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 대책 범시민연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 문제를 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의 연합은 신천지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통교회의 교리적 정죄보다 사회에서의 고립이 훨씬 큰 타격이 됩니다. 신천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리 비교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리 싸움에서 밀린 단체라고 호소해서 대중들에게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방법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교리 비교는 정통교회를 향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이미지 세탁을 위한 선전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게 되겠죠. 둘째,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근거는 위에서 설명했던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역사에 대입해 풀어내는 실상 교리에 있습니다. 신도들은 교묘하게 짜깁기된 실상 교리를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신도들에게 정통교회를 향해 교리 비교 혹은 공개 토론을 외치도록 만듭니다. 정통교회는 신천지의 도발에 거의 대응하지 않습니다. 딱히 대응할 가치가 없는 동시에 이만희 씨가 나오지 않는 공개 토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반응이 없는 정통교회를 보고 바벨론은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착각하며 신천지 교리를 더 맹신하게 되지요. 교리적 맹신이야말로 사이비단체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교리 비교를 내세우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비치는 신천지의 퍼포먼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만희 씨는 정통교회가 제기한 공개 토론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믿지 않는 가족과는 갈라서라, 즉 이혼하라는 뜻이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설교를 했고 많은 신도가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탈퇴자 납치, 집단 폭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감시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해 많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